안녕하세요. 호시마마 유민지입니다. 저희 랜선무당 3화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댓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항상 즐겨보고 있습니다. 이번 컨텐츠 너무 재밌네요. 반응 좋다. 채널 퀄이 점점 올라가네요. 무섭지 않게 이런 영상이 되게 좋다고. 그리고 화진선녀님 너무 이쁩니다. 제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또 여러분들의 조언이 필요한 사연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자, 랜선무당은 뭐죠? 여러분들이 선무당이 되는 자리입니다. 마음껏 감나라, 패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조언을 마음껏 해주시고, 또 우리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지만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잡을 사연들 네, 기대 중입니다, 지금. 화병도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33살의 최수아 씨가 여성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최수아라고 합니다. 제게는 2년 조금 넘게 사귄 남자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또 남자 이성 얘기구먼. 네. 여기 진짜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 그지? 아, 참. 오빠, 이직 준비하는 건 잘 안 돼? 이력서 넣긴 했는데, 연락이 없네. 그게 오빠 잘 정해줘야 하고 좀 나을 텐데. 지금 다니는 회사 너무 안 좋잖아. 그러게. 월급도 쥐꼬리만 하고, 야근도 많고. 괜찮아지겠지. 그래도 이번에 인센 좀 나오니까 내가 조금도 못해가지고. 그때 동남아 여행 가고 싶다고 했잖아. 다음 휴가 때 같이 갈 수 있게 내가 잘 준비해 놓을게. 진짜? 근데 오빠 그거 너무 무리되는 거 아니야? 나 그거 진짜로 가고 싶어서 했던 말 아니야. 내가 넉넉하진 않지만 수아가 가고 싶다는데 내가 그 정도는 데려갈 수 있지. 진짜? 그리고 이제 이직하면 더 좋아질 거고. 여기 에어컨 밑이라 그런가? 좀 춥지 않아? 너 춥겠다. 내가 가서 담요 좀 받아올게. 남자친구가 저나 제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사실 학벌이나 직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대요. 하지만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럼 완전 전부 아니죠. 특히 이성관계에서는 더욱더. 남자친구는 성격도 너무 착하고 무엇보다 엄청나게 자상했대요. 보통 사귀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이런 자상함도 좀 무뎌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남자친구는 정말 한결같이 자상하고 섬세하게 저를 챙겨줬습니다. 좋겠다. 너무 부럽다. 사실 수아 씨는 나이가 그래도 적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30대 중반을 이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근데도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대요. 에? 그렇게 자상하게 남자친구 해주는데도? 왜냐면은 현재 직장에서도 할 일도 많았고 또 앞으로도 일로서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삶보다는 조금 커리어먼으로서의 삶이 더 중요한 분이셨던 거죠. 근데 보통 이런 커플들은 좀 반대로 남자 쪽에서 막 언제 결혼할 거냐, 우리도 좀 이제 결혼을 전제로 만나야 되지 않을 거냐 이런 얘기를 꺼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자친구가 일절 안 꺼냈다고 합니다. 부담될까봐? 이것도 배려다. 좋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만나는 기간 동안 정말 연애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건데, 이제 만남이 점점 더 좋고, 그쵸, 연애에만 집중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게도 수아 씨가 저 사람이랑은 평생을 살아도 좋겠다. 그래, 이러다 결혼한다니까, 사람들이.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진짜 엄청난 변화죠. 어제 친구들은 잘 만났어? 맞다. 오빠 내 친구 민주 알지? 그 중공업 다니는 애. 걔 결혼한대. 대박이지? 그 남자친구 사귄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오빠 그거 기억해? 내가 말한 거 다 기억해? 당연히 다 기억하지. 하여간 진짜 세심해. 걔가 눈 딱 떠보니까 남자친구랑 둘이 웨딩 박람회가 있더래. 근데 그 박람회라는 게 딱 가면은 결혼 각이다 뭐 그런 거거든. 웨딩 플래너가 이렇게 잡아두고 결혼식장 날짜 잡기 전까지는 안 보내주는 뭐 그런 구조래 거기가. 말이 돼? 야, 씨,
거 진짜 영업을 잘하나 보다. 친한 친구들이 하나 둘 시집을 가기 시작하면서 여자들은 왜 그러면 좀 있어요. 저도 지금 생기고 있어요. 결혼에 생각이 없다가 나도 가야 되나? 지금 놓치면 안 되나? 그치. 그런 생각 들지. 왠지 모르게 약간의 그런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결혼 얘기를 뜬금없이 꺼내면은 형준 씨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계속해서 눈치를 보다가 드디어 꺼내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만난 지도 2년이 좀 넘었잖아. 아니 뭐 내가 그러고 싶은 건 아닌데 내 친구랑 뭐 회사 선배들이 물어보더라고. 너네 결혼 안 할 거냐고. 근데 이거 알아차려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사실 수아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말을 못했는데 난 항상 너랑 결혼하고 싶지. 진짜? 오빠 결혼 생각 없던 거 아니었어? 나 오빠랑 결혼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할까 봐. 무슨 소리야. 난 오히려 너가 일 욕심이 많으니까 내가 결혼 얘기하면 헤어지자고 할까 봐. 나야말로 네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뭐야? 우리 서로 지금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야? 진짜? 뭐야? 너무 멋있잖아. 너무 좋아. 알고 보니 형준 씨는 너무나도 결혼하고 싶었는데 수아 씨한테 결혼 얘기를 하면은 도망갈까 봐 계속해서 눈치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어머, 자상해라. 좋아요. 너무 잘 연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괜히 부담 줘갖고 헤어질까 봐 그런 게 두려웠던 거지. 그 진짜 배려심이 많은 남자였던 거죠. 왜 진짜 결혼은 한쪽에서 속도를 내면은 이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커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쪽에서 속도를 이렇게 내기 시작하니까 정말 급 물살을 탄 것처럼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랜선 부담 맞아요? 이거 약간 문제가 안 보이는데? 자, 그래서 수아 씨는 아 이렇게 시집을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수아 씨가 진짜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라고 결정적으로 확신이 들었던 그런 포인트가 있었는데, 아니 근데 나는 결혼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알다시피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 내후년에 연수도 있고 근데 애기 낳아야 되니까. 알다시피 나도 그렇게 애기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고. 수아야, 나는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 김수아랑 평생 함께하고 싶은 생각뿐이야. 야, 너는 일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당연히 동반자로서 네가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옆에서 케어해주는 거? 난 그게 내 역할이 아닐까 싶어. 와, 뭐야? 요즘은 딩크족 유행이라잖아. 나는 너랑 살고 싶은 거지 결혼하고 애 낳는 거 그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수아 씨 입장에서는 엄청난 프로포즈잖아요. 이거야말로 와,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나를 아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는 입장에서 남자 쪽에서 먼저 이렇게 얘기 나오면 너무 고맙죠. 엄청 고맙지. 보통 남자들이 결혼을 하면은 아이도 빨리 갖고 싶고 내 가정, 내 울타리를 좀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빨리 만들고 싶어 하는 게 강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형준 씨는 아니다. 둘이 재밌게 살면 됐지. 지금처럼 연애를 하는 건데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뿐이다. 나도 애 생각이 없다. 둘 다 서로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데 굳이 세상 사람들 시선에 맞춰서 왜 억지로 낳아야 되는 거냐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좋다. 너무 잘 맞는다. 이런 형준 씨의 말에 수아 씨는 결혼에 대한 강한 확신이 섰다고 합니다. 그쵸, 그쵸. 여자 입장에서. 결혼을 해도 계속해서 내가 커리어를 쌓는 데는 문제가 없구나. 걱정 없이 결혼을 준비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지만 잠깐. 뭐예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좀 달랐다고 합니다. 결혼 준비는 잘 돼가고 있어? 근데 뭐 아직 너무 초반이라. 저번 주에 상견례까지 했고 이제 식 날짜 잡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좀 빨리 하라고 하시네. 그래, 빨리 하고 얘도 빨리 가져야지. 나 너한테 얘기 안 했구나. 아니 우리 딩크로 살기로 했거든. 아니 나 뭐 아직 하고 싶은 것도 아직 너무 많고 우리가 얘기 안 나오면 뭐 부모님도 어떻게 못 하시겠지. 어? 너네 오빠도 그러자고 했어? 그냥 너한테 맞춰준 거 아니야? 아니 너가 애 낳겠다고 하면 결혼 안 할 거 뻔하니까.
그냥 너한테 맞춰준 것 같은데. 아니야. 벌써 미간이 찌푸려지기 시작했어. 아닐걸? 오빠도 애기 안 좋아하는데. 야, 우리도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남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애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어. 이 아이한테는 그냥 내가 세상이고 우주고 전부야. 그냥 나만 바라보는 존재.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 부모의 사랑이나 남편의 사랑이나 비교가 안 돼. 뭐랄까,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뭔가 이전이랑은 다른 삶의 원동력? 그런 동기부여야. 우리 남편도 똑같이 얘기해. 아, 그리고 크면서 어쩜 그렇게 남편이랑 나랑 이렇게 반반 다른지 너무 신기하다. 볼래? 봐봐. 이거 봐. 너무 예쁘지? 눈은 우리 남편 닮았고 코는 나 닮았어. 그리고 입은 딱 반반이다? 진짜 신기하지 않아? 이거 봐. 결국에는 자기 그래 만족할 순 있는데 제 친구가 그렇게 결정한 거에 대해서 너무 그러면 저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근데 우리 라윤이는 애 낳으면 자랑 많이 할 거잖아. 저는 도배를 하죠. 선생님 우리 애기 보셨어요? 하면서 안 보고 싶은데 보내고 막. 자, 이렇게 계속 자랑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오빠와 날 닮은 새로운 생명이라고? 애기 생각이 정말 1도 없었는데 자꾸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경험담을 듣다 보니까 수아 씨가 아, 무조건 딩크족으로 살겠다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맞다. 야, 그리고 우리 부서의 어떤 선배도 처음엔 딩크족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생각이 바뀐 거야. 그래서 애를 갖고 싶어 했는데 노산이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시험관도 하고 있는데 그게 뜻처럼 잘 안 되나 봐. 아 맞다, 우리 친했던 아라 언니 있잖아. 그 언니도 요새 임신 준비하는데 잘 안 된대. 그 아라 언니? 내가 아는 그 아라 언니? 오. 진짜? 아니 이제 시작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 이제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에이. 그리고 무엇보다 제 주변에는 저희 커플처럼 딩크족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후에 생각이 바뀌어서 그럴 순 있잖아. 애를 가지려고 시도를 했지만 가장 큰 건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쉽게 생기지 않아서 고생하는 부부들이 꽤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아 씨네도 이렇게 딩크족으로 단정하고 시작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왜냐면 나중에 갖고 싶어도 못 가질 수가 있으니까, 나이는 계속 드니까. 그래서 결혼하고 당장 임신을 생각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런 현실적인 것도 고려를 해서 가능하다면 조금 빨리 낳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자신이.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남자친구에게 다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 혼자 고민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아, 오빠. 내가 입고 싶은 그거 드레스 스타일 막 카톡으로 보내놨거든? 오빠가 한번 봐봐. 그 우리 이번 주에 박람회 가면 진짜 날 잡아야 되니까 그거 오빠가 잘 봐줘. 아, 수아야. 야, 너는 뭘 입어도 다 예쁘지. 나는 결혼 준비하는 선배들 보면서 왜 저렇게 들떠있나 했는데 지금 회사 사람들이 나보고 얼굴에 나 결혼 준비합니다 라고 적힌 사람 같대. 아, 진짜 꿈만 같다. 아, 그럼 오빠 나 당장 이 얘기 안 꺼내려고 했는데 아, 오빠 보니까 빨리 얘기하고 싶어졌어. 뭐냐면 오빠 내가 경력 단절 때문에 애기 안 낳겠다고 했잖아. 근데 나 생각 바뀌었어. 아니, 내 친구들이랑 회사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차라리 빨리 나와서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 아니, 오빠랑 나 닮은 얘기는 진짜 얼마나 이쁠 거야? 그치? 와, 남자친구 입장에서 되게 좋아했겠네요? 그런데 엄청 신나할 줄 알았던 남자친구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다고 합니다. 왜 오빠? 또 내 걱정돼서 그러는구나? 아니야. 아니, 뭐 물론 뭐 둘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나 하나는 꼭 낳아보고 싶거든? 저기 수아야, 그 꼭 주변 사람들 말에 그렇게 휘둘릴 필요가 없어. 야, 우리가 가장 중요해. 너 회사 연수 가고 싶다고 했잖아. 그거 어떡하고? 연수는 뭐 다음번에 가도 되는 거고 시기 맞으면 운 좋게 가는 거고. 아, 근데 그 나도 이 집도 확실치 않고 둘이서 맞벌이해서 애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굳이
네가 그런 힘든 걸 해야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 오빠가 도와주면 되지. 육아도 같이 해주고. 뭐 그럴 생각 아니었어? 아 물론 그렇지. 아, 그래도 그래 요즘 뉴스에서만 봐도 어린이집부터 해서 유치원 보내는 것도 쉽지 않다잖아. 아, 글쎄. 그러니까 나는 너가 소신껏 갔으면 좋겠어. 너의 꿈과 일에 대한 열정을 이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 아, 틀린 말은 아닌데 부담스러워서 그런가? 진짜 알 수가 없네. 아리까리하네요. 진짜 오빠는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온통 내 걱정뿐이구나. 오빠 놀라지 마. 내가 엄마한테 살짝 얘기했었거든? 근데 엄마 뭐라는 줄 알아? 엄마가 많이 도와줄 테니까 일단 나으래. 대박이지? 아니 엄마도 주변 지인들이랑 이제 하나둘씩 손자 있으니까 그게 내심 부러웠나 봐. 아니 나 결혼 안 하려고 했으면 어쩜 보냈대. 진짜 너무 웃기지. 그래 어머니들은 너무 좋아하시지 손자 손녀 낳는 거. 처음에는 수아 씨가 갑자기 임신을 얘기하니까 남자친구가 좀 당황해서 반응이 좀 뜨뜨미지근한가라고 생각을 했대요. 하지만 계속해서 남자친구는 수아 씨한테 나는 네가 일하는 모습이 가장 멋있다고 생각한다. 둘이서 재밌게 알콩달콩 살면 됐지. 오히려 아이를 낳으면 애 키우느라 둘 다 여유가 사라질 거다. 나는 너랑 연애하듯이 즐겁게 살고 싶다. 라는 얘기를 자꾸 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개인 취향이긴 한데 뭔가 이상하기는 하네요. 보통은 원래 남자 쪽에서 아이, 가정 이거에 대해서 엄청 애착을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진짜 왜 그래? 뭐 문제 있어? 뭐 이상해? 수아야. 내가 너한테 언젠가는 말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물론 문제지만 우리 커플한테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무슨 말이야? 나 사실 무정자증이야. 어? 진짜?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말 그대로야. 무정자. 아니 몰라서 물어봤겠냐고요. 아니 그러면 잠깐 정액은 다 나오잖아 오빠. 정액은 나오는데 그 안에 정자는 없는 거야. 아 세상에 너무 놀랍다. 아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그 남자분은 수아 씨가 더 좋았을 수도 있겠네요. 제 남자친구는 무정자증이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의학기술이 워낙 좋아서 정말 어렵게 시도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곤 하지만 가능성이 좀 희박하대요. 많이 희박하죠. 많이 떨어진다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이게 미혼 남자들이 자신이 무정자증이라는 거를 아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대요. 설마. 아 잠깐 듣고 보니 이상하네. 그러네요? 어떻게 알았어? 왜냐면은 내가 무정자증이라는 게 뭐 티는 안 나잖아. 똑같대요. 아 그럼요.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검사를 해서 내가 이게 있다라는 거가 쉽진 않은데 이제 형준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외형적으로 조금 이상했던 부분이 있어서 원래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전에 만났던 사람이 좀 이상하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라 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쪽이 좀 뭔가 이렇게 검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 왜 우리 이렇게 뭐 자신의 몸이나 이런 거에 그렇죠. 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있다 보니까 먼저 궁금해 하시는 거 그치.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 결과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아 씨는 결혼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난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딩크로 생각을 했으면은 아예 문제 괜찮아? 했을 텐데 이미 그 다정 씨의 말을 다 듣고 나는 꿈이 생겼는데 그러면 너무 그렇지 당황스럽지. 그런 수아 씨를 보고 형준 씨는 처음부터 원래 아이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냐면서 주변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말고 처음에 우리가 결혼을 결심을 하게 된 것처럼 네가 확신을 받은 것처럼 두 사람이 알콩달콩 살면서 일도 열심히 하고 서로만 바라보면서 살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물론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운이 좋으면 아이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게 쉽지도 않고 남자도 여자도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쵸. 쉽지가 않죠.
오히려 형준 씨는 수아 씨가 먼저 딩크족이 좋다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생각이 바뀐 게 오히려 당황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양쪽 다 이해는 가는데 큰일이네. 그러니까 수아 씨는 맞습니다. 저 원래 애 낳을 생각도 없었고 이 사람 자체가 좋아서 결심하게 된 거 분명히 맞아요. 근데 무정자증에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니까 이게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고 당장 잡아뒀던 결혼 계획은 현재 미룬 상태라고 합니다. 어머, 결혼까지 미룰 정도로? 아, 그러니까 결혼 날을 안 잡았으니까. 응, 상견례 내만 하고. 근데 뭐 안 갖는 거랑 못 갖는 거는 좀 천지 차이기는 해요. 너무 큰 차이인 건 맞아. 뭐 내가 선택적으로 하는 거랑 안 생기는 거랑 어쩔 수 없기는 한데, 근데 양쪽 다 이해는 간다. 그래서 현재는 부모님은 모르신 상태고 남자친구는 처음 계획대로 계속 살자, 안 가지면 부모님도 어찌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제가 화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속상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정말 계획을 바꾼 제 잘못인 건지 판단이 서질 않는데요. 근데 인간으로서는 너무 당연한 욕구지 않나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뭐 아이를 진짜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나의 가정, 나의 분신을 낳아서 키우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마음이라 이게 잘못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남자분을 어찌됐건 간에 둘을 사랑해서 만난 거잖아요. 사랑해서 만난 거기 때문에 이 사랑이 아이가 없으면은 지속이 안 될까?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정말 이 사연이 어려운 게 수아 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처음에 생각이 없었잖아. 생각이 없는 모습에 남자친구도 더 좋아했고, 그러니까 우리도 얄콩달콩 잘 살 수 있겠다 라고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진짜 너 말대로 안 낳는 거랑 못 낳는 거랑 달라. 처음부터 낳을 생각이 없었지만 진짜로 평생을 못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수아 씨 입장에선 진짜 혼란스러울 것 같긴 해. 나라도 그럴 것 같아. 저라도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해는 가는데 남자친구 말이 다 틀렸다 할 수는 없어. 남자친구 입장도 너무 이해는 가니까. 왜냐면 두 사람 원래 결혼을 전제로 만나지 않았으니까, 정말 연애만 계속 해왔으니까 남자친구 입장에서도 뭔가 이 여자분이 일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이고 결혼을 해도 일에 타격이 안 주게끔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마침 내가 또 그렇네? 약간 이런 느낌이지. 뭐지? 그래서 서로 원하는 뭐 배우자 상이었네? 하다 보니 결혼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물론 아이는 추후에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지 진짜 간절하게 막 우리 아이 주세요 이런 건 일단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이 가정을 꾸리는 거에 있어서 어떨지 두 분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양보라는 표현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양보가 된다 라고 하시면 결혼하시면 되고, 만약에 아 선생님 이미 들어버린 생각이라 양보가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뭐 각자 찢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진짜 어렵긴 하다. 진짜 어려워요. 저희도 정말 어떠한 답을 내리기가, 사실은 지금 1화 2화는 다 시원하게 답을 줄 수 있었잖아. 헤어지세요 뭐 이러세요 하는데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자, 이 사연을 보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아 씨에게 혹은 형준 씨에게 마음껏 이제 댓글로 조언도 좋고, 뭐 정말 신기 있으신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신기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신기 있으신 분들도 아, 왠지 이럴 것 같아, 너네 커플은 뭐하니, 왠지 미래가 이렇게 그려져 라고 선무당처럼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 영상은 선무당처럼 하라고 판을 깔아주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껏 감나라 배나라 해서 오늘은 수아씨가 저 제발 좀 저에게 조언을 주세요, 저 잡아주세요 라고 해서 이 사연을 보내신 거니까 마음껏 감나라 배나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연은 여기까지고 저희 또 배댓을 또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화병은 아니었죠? 아 오늘 화병은 아니었는데 좀 가슴 아픈? 네, 가슴이 아파요. 너무 서로 사랑은 하는데.
그렇습니다. 나도 이런 사연이 있다, 나도 내 사연을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메일로 자신의 사연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조금 뜯기는 건 좀 감안을 하셔서 보내주셔야 돼요. 용기 있는 자만. 그치, 용기 있는 자만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저희는 그럼 또 4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전에. 그 전에 우리 화진선요 동대문에서 저기 대면점사와 전화점사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항상 이벤트를 내가 깜빡하네. 동대문에서 대면점사도 보고 또 전화점사도 보고 전국에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또 그쵸? 보이스톡으로도 점사를 보고 있으니까 제가 아래 번호 적어놓을 테니까 많이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